오늘 저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른들의 마음은 항상 즐겁습니다. 어린아이는 언제나 밝은 웃음이 넘쳐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아이가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이를 잘 극복합니다. 이것은 아이 혼자서 모든 것을 극복할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부모님이 항상 아이 곁에 있으면서 격려해주고 다잘 돌봐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직업은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자신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보람이 되고 한 달에 한번 월급이 잘 나오고 일한 만큼 충분한 대가를 챙겨주는 사장님이 있다면 더 행복하고 더 기쁜 일입니다. 또한 가정을 이루어 아내를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나고 남편에게 순종을 잘하는 아내를 만나면 세상 부러울 것 없이 둘이 한몸됨이 행복한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도 태어날 아기를 위해 예쁜 것만 먹고 좋은 생각만 하는 엄마를 만나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아기는 엄마의 따뜻한 양수에서 즐겁게 헤엄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언제 행복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비를 보여주시고자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신비는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참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보혈에 참여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며칠이 지나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락방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 깊은 강론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을 가시다가 아마도 포도밭을 지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도밭에 이르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참 포도나무는 헬라어로 암펠로헤 알레디네입니다. 포도나무는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구약 성경에 포도나무는 종종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 하신 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비를 나타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를 통한 그리스도의 신비는 무엇일까요? 포도나무는 그 열매 외에 나무의 풍채는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그 모양도 구불구불하여 예쁘지 않고 잘 부러져서 건축에 쓰거나 목재로 사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나무로 사용이 된다면 다만 땔감 정도로밖에 사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무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던 레바논 백향목이 목재로서는 최고고 으뜸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상징합니다, 백향목.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참 포도나무가 예수님 자신을 잘 나타내고 그리고 가장 적절하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모습은 포도나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농부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포도나무는 겨울이 되면 줄기와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풍성한 이파리는 잎사귀는 다 떨어지고 그 이듬해 1년생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농부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하여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모두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가져다가 불에 던져 땔감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열매에 대하여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다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와 함께 6절의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교회 다녀도 주님 믿지 아니하면 마른 막대기처럼 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수년을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참으로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는 들러리로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녀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도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믿음을 가진 자라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인정하고 시인할 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좋은 포도나무에는 맛있는 포도가 열립니다. 포도나무는 뿌리를 땅에 깊게 박고 깨끗한 물과 좋은 양분을 흡수하여 가지로 보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줄기에는 양분을 보내주어도 접붙인 가지로 가는 연결 통로가 막혀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를 항상 열어놓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맺는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수시로 좋은 양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아무리 좋은 양분을 공급해 주어도 병들고 썩어 있는 가지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포도나무 강론을 하시기 전에 포도나무의 열매에서 나온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9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여린 양이 되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찬에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자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그 마음속에 흘러 질병이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나고 인생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나무로부터 좋은 양물을 받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제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성도의 심장에 들어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의 보혈로 청결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여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 노릇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보혈에 참여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 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일러준 말, 즉 주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반 동안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주님 가르쳐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가 깨끗하여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신학서적이나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기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따르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다 지키셨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무 죄와 흠이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절에 산상수의 말씀을 통하여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요. 이는 가난하기에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에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검소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 믿기 때문에 애통한 것입니다. 내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으니 믿지 않는 내 형제자매 부모로 인하여 애통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성도는 예수님 닮아서 온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것입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라도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는 온유하게 사는 것입니다. 의에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의 제자된 자는 주님 따르기 위하여 자기 십자가 지니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궁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지셨으니 내 형제자매의 이웃을 궁휼히 여기는 마음이 샘솟듯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니 절제하고 순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과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있어도 순종하며 인내로 그 가정 가운데 화평을 이루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니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도를 이롭게 하시고 그의 백성 천국 보내시려고 골고다 언덕 걸으셨으니 주님 따르는 성도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단계를 거쳐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열매 맺으려 한다고 하면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성도의 삶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성도의 삶도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포도나무 따로 가지 따로 분리되면 가지는 말라버리고 맙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잘 붙어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때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란 성도의 삶의 열매도 있지만 전도의 열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사랑의 빛을 지었으니 그 빛을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세상에서 빚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카드빚, 대출, 마이너스 통장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카드빚 내서 헌금하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십일조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풍성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땀 흘려 일하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빚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삶의 열매뿐만 아니라 전도의 열매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의 영양분을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비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연합하셨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룹니다. 예수님의 영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 하나 되면 바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가정에서의 전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은 주 안에서 주시는 대로 자녀를 많이 낳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을 수 없다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주님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복음을 증거하라 하셨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장소를 옮겨 또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다른 장소를 옮겨갑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하나님께서 성도를 흩으시고 핍박과 환난을 주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어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셨습니다. 말세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고 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이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가 삶과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셋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의 강론의 주제는요,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강론을 하신 것은 이 떠남에 있습니다. 마지막 일주일에 이 말씀하신 것 떠남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강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떠나셔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니까 낙심했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죽도록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시더니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제자들은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아 알지만 제자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받아 그를 믿는 자에게 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를 위하여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으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가 오게 되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빨리 응급실로 가거나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몸속에 피가 깨끗하고 혈관이 막힌 것이 없이 혈액순환도 잘 되면 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자정하시면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고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여지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애통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에 믿는 자는 죄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애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리라. 가지가 포도나무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에서 올라왔기에 가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내가 예수님 믿으려고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도 많고 부자도 많고 학벌 좋은 사람도 많은데 그 중에서 나를 택하신 것은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한 가족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그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그 가족들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참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이기에 비와 바람과 태풍도 함께 이겨내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기에 가진 성도가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를 세상에서 잘 되고 받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환난과 핍박이 와도요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쳐버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난과 핍박을 받아본 사람은 그 고난과 시련을 인내로 이겨내고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환난이 닥쳐와도 내 신앙도 못 지킨다면 다른 사람을 어찌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성경에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되어 세상에 미움받는 것,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여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이는 우리의 본향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 바라보고 돈만 바라보면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삼아 나아갈 때 성도는 행복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이니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박해와 핍박을 받아도 네 안에 계시는 이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왕 중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 안에 계신 이는 큰 형님 같은, 나를 돌봐주는 큰 형님, 큰 누님 같은 예수님이시오. 내 안에 계시는 이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니 그 핍박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회사에 다니면 성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회사가 복을 받게 됩니다. 성도가 가정에 있으면 그 집은 화평이 오고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그 가정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 가운데 임재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한번 그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나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은 기뻐하고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이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출고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월세를 내지 못해 문 닫는 교회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형교회도 문 닫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 교회들이 한두 곳이 아니랍니다. 경기도에도 그렇고 수도권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환란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의 신앙을 지킬 수 없는 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말씀의 근거가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의 말씀에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환난 날에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후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환난 날에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앞에 더욱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날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 이 환난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한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가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할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성령님을 우리 마음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마음가운데 주장하여 주셔서 성도로서의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